전도소리 조금 배워줄게. 그럼 그것도 두어 장단이라 소리 자체가 좋은 소리였어. 이게 여기서 바꿔드릴게요. 저기 뭐야, 보사리로 이로인데 소리 명창, 아주 대단한 소리 명창이 박병천 선생님하고 하신 것을 보니까는 보사리로 이렇게 하더라고. 시작. 보사리로 코나 코구나 코구나 코구나. 한 번만 더 해볼게. 포사리로 코구나. 그렇게 되시다. 포사리로 코 나 무여 나 무여 하하하 다 그냥 어루 나가는 거야. 나 무나무여 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까지만 하고 저기 악취 무명 싹 빼버려야 돼. 빼버리고 바로 저기 뭐야 중머리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왜냐면 이걸 후딱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나가는 큰일 나. 나무야 나무야 하고 나무 타령으로 바로 가야 해요.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건너뛰는 거야. 상당히 후려쳤더라고. 그리고 이거 일곱 장 이거 다 배우려면은 우리가 30분 40분에 해서 안 된 게 그렇게는 못 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5분 6분 단위로 잘라버려. 저기에서 뒤에 천궁은 여기 없는데 내가 천궁은 내가 악보를 천궁. 또 내가 그려서 갖다 줄게.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천궁은 내가 해서 천궁을 해야 돼. 천궁이 또 재밌어. 아하예요 전궁이야 전궁이야 그거는 그렇지. 내가 체포해서 갚아줄게. 아, 신난다. 그렇게 가뿐 가뿐하니 굉장히 맛은 다 살리면서 예쁘게 가자고. 에센스만 왜냐면 이게 같은 것을 뒤에 가면은 같은 음으로 평으로 냈다 높이 냈다 하면서 매절을 간다니까. 그렇게 가면서 겁나게 막 두 페이지가 넘어가거든. 그러면 안 돼. 지루해갖고 안 돼. 나중에 그건 우리가 알고 그냥 한 절만 배워갖고 알고 얹으면 돼. 그러니까는 그 형식만 알아가지고 그 대가리들만 배우고 끝에 천궁을 하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좀 조금 좀 당겨서 끝내도록 하겠어요, 회장님. 공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30분까지로 그 예약이 돼 있대요. 30분까지로 그럼 어서 촉촉하니 나갑시다. 가시면은 딱 맞아요 지금. 촉촉하니 얼른 갑시다.